안녕하세요. 1일 1 동영상 5일차입니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인셀덤 하면서 고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이거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안 쓰다가 아니 쓰다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영양제를 먹을 때 몸이 좋아지려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꾸준히 먹는 거잖아요. 저희가 영양제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영양이 채워진 것 같아 하고 끊으면 그게 평생 영원히 그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제도 영향을 받고 소모가 되면 또 영양제를 아니 그러니까 또 영양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평생 배부르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화장품을 쓰면 이제 건강하게 만들지만 꾸준히 건강하게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꾸준히 발라야 된다.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막, 아,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좀, 한 개는 듣고 좀, 뭐,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또, 팁을 하나 들었는데, 팁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재치 있는 답변? 그런 걸 들었어요. 저희 제품을 쓰다가, 다시, 만약에 옛날 얼굴로, 아니면 뭐, 조금, 건강하지 못했던 피부로 다시 돌아간다면, 굳이 저희 제품이 좋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걸 멈추고 다른 제품을 썼을 때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저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써도 안 좋아지는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제품 좋은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우문현답 같은 저는 그 답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딱할 말을 좀못 찾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떠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인셀덤 쓰다가 안 쓰면 옛날 얼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시면, 영양제에 대한 그런 영양제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양제 그런 비유가 더 좋으시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런 화법을 구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걸 쓰고 좋아졌는데 멈추고 다른 제품을 썼을 때안 좋아졌다면, 그러면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고객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당연히 저희 제품이 훨씬 그럼 꾸준히 써야 되는 이유가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제품이 좋은데도 안 쓰신다면 그거는 뭐 고객님의 선택이고 저희는 아마 그렇게까지 안내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답변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어떨까? 혹시 말씀드렸는데 고객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아마 그런 것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영상 마치고 또 내일도 영상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